세계 곳곳에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이른바 알리아 운동을 돕는 단체가 한국에 본격 출범했습니다. 알리아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도록 돕기 위해서인데요. 한국 알리아 운동 본부는 알리아 운동을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적 부흥을 목표로 인천 주사람 교회와 여러 협력 단체가 힘을 모았습니다. 본부는 사방에서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은다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1년에 유대인 300명이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재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축사를 전한 서울신대 권혁승 교수는 알리아 운동에 한국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유대인도 놀랄 일이라며 이스라엘 영적 회복 운동이 더 확산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알리아 운동 본부 대표 장상길 목사는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열방을 깨우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알리아 운동으로 한국 교회에도 선교의 불씨가 번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